안녕하세요. 메이크 스튜디오에서 자막을 만드는 석신입니다. 오늘은 자막을 만드는 작업 방식 워크플로우와 간단한 자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작업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은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컨셉 설정, 자료 수집, 정리, 자막 제작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컨셉 설정입니다. 영상 기획에 따른 자막의 컨셉을 정하는 단계로 영상에 사용되는 자막의 컬러와 폰트,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자막을 사용하는지 대략적으로 설정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컨셉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처음에는 잘 만들어진 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레퍼런스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퀄리티도 올라가고 만들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로 쌓이게 됩니다. 자, 컨셉을 설정했으면 다음으로는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인터넷이나 영상을 볼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저장해 둡니다. 이런 거 아니라도 그냥 뭐 SNS, 쇼핑몰, 광고 이런 데도 요새는 잘 된 디자인이 많으니까 상황에 맞게 참고해서 작업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컨셉에 맞게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많으면 좋지만 또 너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필요한 자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정도, 요 정도만 남겨주세요. 심플한 영상을 만들 때는 자막이 다섯 개 정도, 그리고 보통 영상을 만들 때는 한 열 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막이 많다고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막이 적어도 활용만 잘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자막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자막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컨셉에 맞춰 자료들을 참고하여 자막을 만들면 됩니다. 자막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워크플로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이고 디테일하고 그런 자막들은 나중에 차차 영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자막을 선택해봤습니다. 자막을 만들기 전에 레거시 타이틀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른다면 바로 지난번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요.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켜고 예제를 불러주세요. 저는 여기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우선 레거시 타이틀을 추가해주세요. 자, 이거를 시퀀스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자료와 똑같은 글씨를 써주세요. 이제 최대한 비슷한 폰트를 사용해주세요. 저는 티몬 몬솔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요 끝에 부분이 비슷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잠시 창 좀 키울게요. 자, 이제 폰트를 선택했으면 자막이 50%로 완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폰트가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이 뭐냐면 바로 아웃스트로크입니다. 자, 자막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아웃스트로크를 추가해 주세요. 두께를 우선 한 20 정도 주세요. 아웃스트로크를 추가했는데 테두리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두께가 있는데 여기 두 겹이 돼 있어요. 요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아웃스트로크를 또 추가해 주세요. 기본은 원래 검정색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스포이드로 옆에 있는 색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로 따야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을 선택해도 됩니다. 타입에서 엣지를 뎁스로 변경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여기 똑같이 생겼죠? 그 첫 번째 줄 옆에 똑같이 검은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아웃스트록스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엣지에 블랙이 추가되는데 이거를 뎁스로 변경해 주세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두 줄 추가됐는데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밝은 색을 좀 얇게 하고 검은 색을 좀 두껍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면은 얼추 지금 모양은 비슷해졌죠?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약간 회색깔 라인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너 스트로크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면 또 엣지에 검은색 이너 스트로크가 추가됩니다. 요거를 뎁스로 바꿔주시고요. 투명도를 50% 정도만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비슷하게 라인이 들어가는데 안에 색상만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우선 화제가 되면 요 부분부터 할게요.
여기 화쇄가 되면 이 부분은 빨간색이죠. 이 부분만 선택해서 스포이드로 빨간색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옆에 모신이라도 선택해서 스포이드로 노란색을 뽑으면 똑같이 모양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밝은색 부분이 없어요. 여기만 선택해서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웃스트록스 보면은 여기가 있어요. 아까 추가해 준 부분이 있죠. 여기만 체크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막 만드는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간단한 자막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더 어려운 자막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때는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